야당의 역입장으로 예산안 처리가 난항입니다.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분위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의 합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다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예산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당의 요구에 밀려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기초연금 인상 역시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협상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4일간 한미연합공군훈련이 진행됩니다. 북한은 조평통 담화를 통해 엄중한 군사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대북 선제 공격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입니다.